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천하재 현장에 오게 해가지고 그 추운데 귀 막고 30분간 발 동동 구르면서 서 있게 했지요. 그랬다가 열차 타고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또 다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민생 얘기한다고 불렀다. 민생 얘기만 했다. 그랬다가 뭐 창밖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한데 우리 세분 패널 분들 한번 좀 말풍선으로 한번 좀 뭐라고 했을지 좀 써봐 주십시오. 제가 참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했을 것 같은데 누가 맨 먼저 준비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손이 제일 빠르신가요? 나... 김종욱 교수님 제일 빨랐네. 뭐라고 이게 쓰셨어요? 보여드려야 되죠? 예. 음악이 좀 깔려야 되는데요. 아, 창밖을 네,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좀 올려봐 주세요. 이거. 안철수, 김기현 아, 이렇게 날라간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 예, 그렇죠. 창밖을 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너도 창 밖으로 던져버린다. 창밖으로요?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정도겠습니까? 제가 볼땐 평생 정치 못하게 하겠죠. 창 밖을 보라. 그러면서 너를 돌아봐라. 김유정 의원님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쓰고 나니까 저게 맞는 것 같고. 아. 저는요, 오직 민생만 얘기했다며요. 형수 말고 민생만 얘기했다고 해라. 예. 예, 형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2시간 37분 동안 민생만 얘기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했어도 문제고 안 했어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독대를 안 했잖아요, 독대를. 그거는 몇 분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변인으로 당대표 모시고 들어갔을 때, MB 이제 거의 마지막 끝머리였는데, 그때 굉장히 앙숙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따로 보더라고요. 야당 대표들 다 나가고 저희 나오는데 따로 만난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을 세워주고 하는 게 맞는데, 완전히 이거는 깔아뭉갠 거여서,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였나요? 이 오찬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사로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그런 뭐 후문들도 들려오는데, 어찌됐거나 이거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뭉개버린 거거든요. 무시해버린 거라서 너 똑바로 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거고, 민생만 얘기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잖아요. 민생만 2시간 37분간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라다. 민생만 얘기하기에. 진짜. 허나 점점점입니다. 최고는 뭐라고 아, 예. 쓰셨는지요? 저는 여기는 내가 먹을 테니 저기는 네가 먹어라. 나눠 먹기. 나눠 먹기. 그리고 그러니까 주거 침입하지 마라. 침입 방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누구 싫어하는지 알지. 그리고 내가 뭐 걱정하는지 알지. 알아서 잘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준석 대표를 너무나 싫어하시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그 싫어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싫어하는 지금 이준석과 싸우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래서 뭐 유승민 대표까지 끌어들이면서, 본인은 그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더러운 거 묻히지 않으면서 또 다른 아바타 정치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것까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먹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말씀하시는 국민을 닮은 그런 정치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분뭐 재미있게 써주셨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개도 안 했고 또 공개했다고 해도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되는 것은 세분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뭘로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네요. 어머. 저는 제가 저한테 만약에 그걸 쓰라고 그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한동훈 위원장, 네, 민생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들 쓰시나 참. 여기 먹을 게 저기 먹을 것도 뭐 민생을 먹겠죠, 뭐.
아니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허위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사실을 알아야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불순합니다. 민생만 얘기했다고 네. 그러는데 참. 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를 보내시려고 지금 말풍선을 만들려고. 저는 이렇게 빠져나가지요. 아니 바이든 날리면 또 본인이 무슨 얘기했는지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허위인지 진짜를 알아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알 텐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MBC 지난번 1심 나고 곧바로 항소했잖아요. 그래서 2심이 진행 중인데 방심위에서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그 방송사들 잡겠다고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도 듣고 하겠다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열어서 결론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주 사방에서 다 이 퇴행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이 보내주신 말풍선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요? 신원섭파님 말풍선. 동훈아 그 정도까지만 해라.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입벌구랑 빨래 건조대.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저기 창밖에서 청공과 건이가 지켜보고 있다. 잘하자. 강기택님 슈퍼챗 같이 보내주셨네요. 저기가 천공 스승님이 보고 계시는 곳이다. 그쪽에 천공이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 아마 사무실이 아마 있을 그쪽인가요? 예, 용산 쪽에. 그 추재경 목사가 그것도 방문을 했었어요. 예. 거기를 방문해서 이렇게 바로 건너편 쪽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쪽 가르치는 방향이 검찰청사 있는 쪽 아닌가요? 아, 네. 너 캐비넷 있어? 기억나냐? 너 많이 컸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어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 시간이 참 안 지나가네요. 한 말씀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은 마지막에 가장 현명하다.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